빨리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게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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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죠. 시작해야 된다고. 좀 더 늦으면, 예를 들면 나는 9월에 시작하겠다. 11월에 시작하겠다. 뭐 성탄 뭐 추워지면 내가 늦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을 합격한다면 초생이든 재생 안 해야지. 초생 같은 경우는 한국사만 이야기한다면은 학생들한테 잘못 알려진 거죠. 재난길은 합격된 필기 노트만 보면은 95, 100점 나온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설 강의 할 때도 무슨 말 하느냐 하면은, 야, 오늘 너가 쉬웠지. 한국사가 95, 100점 온 사람 많더라. 내 수업 들은 여자들. 그런데 그 20문 한문화 한문화 분석해보면 해설하면서 그 이야기 하죠. 야, 공부 안 하고 95, 100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럼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그 점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초지생일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필기 노트만 달달 외우겠다고. 그러니까 또 한다고. 그 처음에는 2.0 올인원부터 7월 달에 단계적으로 해야죠.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 그렇죠. 그다음부터 기출 풀고 그다음 얇은 교재를 가지고 반복하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야. 맞아.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자랑하자면은 어차피 이제 한국사는 몇 년 동안 늘 좀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굳이 100점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첫째, 교재가 얇아진다고. 그렇죠. 컴팩트한 교재 만들어야. 어제도 우리 고사모님도 그런 그 지향하거든요. 노선을. 저도 똑같아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기본서가 가장 얇은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고사모님이 하이랑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제가 좀 더 얇아요. 그래서 올리는 교재가 384페이지야. 아니 어떤 과목 기본 384페이지 나와보라고. 그렇죠. 그 한국사니까 가능하다고. 그 이놈은 충분히 100점 먹거든. 거기다가 그 380페이지 단권화된 것도 많다고 내가 필기 노트도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그래도 한국사는 그 빨리 잊어버린다고 오메가메 외우라고 포켓 담기 노트도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그 지난길에 듣는 애들이 왜 그렇게 그럼 10년 동안 늘 내일 많이 듣고 학생이 무조건 지난 들으라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기술직이든 아니든 간에 기본서 얇래. 빨리 듣고 빨리 반복하자. 384페이지면 다른 기본서에 비하면 괜히 얇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생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사가 머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는 타 과목을 많이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만 딱 됐으면은, 기본만 딱 됐다면은 나머지를 계속 반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어, 영어 또는 전공 과목 들으러 가라고. 한국사 하지 마라 한다니까. 한국사 선생님 100점 먹었어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급방이야. 맞아. 무조건 평점도 올려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신생일 경우에 그렇게 준비한다면, 만약 내년에는 합격권까지 올라왔잖아요. 운 좋으면 합격하는 거고, 뭐 다들 뭐 1년이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합격 커트라인까지 평점 올리는 게 첫 1단계고, 그쵸. 2단계는 그 안에서도, 왜냐 점수 분포표 보면은 합격생이나 떨어진 애들 차이가 미세하다고. 맞아. 그러면은 그 운 때도 저 관운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회는 만약 올렸는데 운이 떨어졌다 치면은 두 번째 재생은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재생하니까 이번에 운 떨어졌으니까 좀 더 한랑하게 9월부터 해야지 11월부터 이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없어 떨어졌는 게 아니고, 지금 치면은, 제가 1점 차로 떨어졌다 치면은 걔는 지금 시험 치면 순서 합격이잖아. 그렇죠. 그걸 뺏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 그렇죠. 걔들이 안 지려면 지금부터 더 빡세게 해야 된다고. 1년 더 추가로 하는 것보다, 3년 하는 것보다 모든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자해 갖고 임팩트 있게 해서 2년 만에 합격하자.